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강성현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 시장은 NFT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가 ETF 상장 이슈와 함께 높은 상승이 나온 이후 이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타버스에서 물건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인 이 NFT로 자연스럽게 수급이 이동되면서 강세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NFT 관련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파이낸셜을 통해서 NFT 지원 지갑 노비를 개발 중이고요. 라인은 자회사 라인테크 플러스를 통해서 히토 뮤직과 NFT 서비스를 개발 제휴하는 등 각 기업들의 NFT 시장 진출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이 같은 이슈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효성 ITX, 서울 옵션 등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NFT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 반등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업종 순환매 상승이 나오는 중이지만 업종에 따라 수급 평준화가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이는 업종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는데요. 지지 구간에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만큼 불안해할 시장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중소형 기업들은 실적에 민감한 만큼 변동성이 심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목 접근이라면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내 보유 종목에 대한 포지션이 중기인지 아니면 장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